네, 산딸기탐 시작합니다. 쿨뮤직 세 번째 시간. 와, 얘도 사탕. 사탕이야, 사탕. 너무 귀여워. 색깔이 너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했지? 정시원의 하늘색, 뭐 에메랄드색이,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. 리버베리. 아, 그래, 이게 캔디 그런 게 모티브인가 봐요. 색깔 너무 예쁘죠. 근데 잘 안 보여. 이게 불빛에 비치면 이 노란색, 이 하얀색이 있잖아요. 네, 어떤 거에서는 반사돼서 안 보이긴 하네요. 네, 이렇게 어둡게 하면은 보입니다. 네, 리버브 이펙터. 네, 이거 되게 좋은데? 뭔가 좋네요. 네, 무게 180. 예. 다 180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가 봅니다. 네, 그럼 얘도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. 잠시만요. 이거 너무 예쁜데요. 잠시만요. 네, 안녕하세요.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. 네,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. 네. 자, 세 번째 이야기. 예. 자, 쿨베리. 예, 쿨뮤직의 쿨베. 뭐예요? 쿨베리야, 리버베리죠. 리버베리, 쿨뮤직의 리버베리. 리버베리. 네, 지금 리버브의 그 종류별로 지금 쫙 나와 있는 네. 예, 그런 페달입니다. 지금 사운드를 제가 들어봤는데요. 우선 노브 자체가 지금 세 가지로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. 리버브랑 디케이랑 컬러. 네. 그래서 이 컬러 로브가 얘네들이 되게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. 보통 리버브에도 뭐 딜레이에도 컬러 리브가 컬러 노브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면 뭔가 색깔 그 뒤에 빠지는 리버브의 색깔이나 테일의 색깔의 농도를 좀 맞춰주는 그런 로브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, 그리고 총 지금 9개의 리버브를 지원하는 네, 9개 채널이 있죠. 네, 계속 돌아가진 않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는군요. 네, 걸려요. 끝에랑 네, 끝에 걸리죠. 네. 근데 네. 이게 걸릴 때 느낌이 딱딱딱딱 아니고 탁. 근데 좀 부드럽지 않아요? 네, 부드러워요. 생각보다? 뭐, 나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선은 팬더에 연결을 네. 했고요. 룸이죠, 룸. 네, 네, 룸 갈게요. 예. 네, 여기서 리버브 양하고 다 조절을 해볼게요. 오. 오. 뒤에 완전 빠지네요. 컬러. 아, 이게 톤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좀 어둡게. 그리고 디케이는 여러분들 좀 리버브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딜레이 타임하고 좀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홀로 넘어갑니다. 좋다. 오. 아까 룸에서의 역가는 네. 어쨌든 룸 안에서니까. 네. 그러니까 좋다. 지금 홀에서 나오는 역가 자체가 지금 너무 예쁘게 빠져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? 자, 다음 건요. 네. 크런치 갈게요. 철치. 네. 철치 갈게요. 그쵸. 얘는 네. 훨씬 더 울릴 수밖에 없죠. 굿. 오케이. 자, 다음은 모드. 난 모드가 좋은 것 같아. 가장 잘 묻는 그런 느낌? 네. 네네. 그리고 플레이트죠. 플레이트. 네. 일반적인 리버브라고 보세요. 좋다. 스프링입니다. 네. 이게 트윈 리버브에 들어있는 그렇죠. 스프링 리버브. 촌스럽지 않고 좋네. 스프링인데 보통 되게 촌스럽게 많이 떨리는 게 있거든요. 자, 로우파이. 로우파이 좀 음질이 안 좋은가 봐요. 아, 좀 뒤에 나오네. 예. 자, 제가 디케이 좀 올려볼게요.
진짜 옛날식. 컬러 좀 올려볼까요? 이 싸구려 리볼브의 그렇지. 소리를 제대로 재현했네요. 로우파이 이름값 네. 하죠? 다음은요 게이티드 리볼브. 게이트 걸리네. 진짜 걸리네. 디케이를 좀 짧게 낮추면. 네. 네. 어머나. 오. 살살 치면 안 걸리고. 진짜 와, 게이트 리버브가 딱 걸리고 어. 게이트가 그 다음에 딱 잘라주네요. 네. 리버스. 리버스 갈게요. 오. 좋다. 와. 자, 지금 9개의 사운드를 다 들어봤는데 리버브의 총 집합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가격이 98,000원이에요. 기분 좋은 가격 98,000원. 네, 원래 정가는 12만 2,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네. 네. 98,000원 이거,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모든 리버브 박스, 컨트롤 박스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게다가 각자의 사운드 자체가 그렇게 뭐 싸구려틱한 사운드가 네. 아니에요. 로우파이는 로우파이 그를 재현했어. 그렇지, 네. 그렇지. 로우파이 사운드가 원래 그러니까. 네. 근데 이제 다른 사운드 이런 거 봤을 때 그 리버브의 양이라든가 이거를 극명하게 좀 이렇게 표현을 각자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보통 룸하고 홀하고 뭐 룸이 좀 왜 이렇게 많지 막 이럴 때도 네, 있는데, 그래. 네, 이거 룸은 되게 몽글몽글하게 잘 잡아준 것 같고요. 적절해 아주. 네, 그리고 철치도 뭐 교회 사운드처럼 네 이렇게 잘 웅장한 거를 표현을 잘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. 그 되게 지금 이 안에는 유닛도 그렇고요. 얘도 아날로그 딜레이의 형태인데요. 네. 안에 유닛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사실 뭐 아까 까보긴 했는데 다른 네. 것들 뭐 뭐가 없어요 사실. 뭐 그렇죠.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네. 이렇게 좀 잘 사운드를 뽑아냈다는 게 되게 참 쿨해요 이 사람들. 간단하게 그리고 사실은 저렇게 설명을 하지만 네. 여기에 설명 나와 있는 건 9개의 노브가 있습니다. 네. 아 그러니까 9개의 리버브 노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칼라를 여기... 사용하면 네. 다채로운 톤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LED가 들어옵니다. 네. 이거 LED는 꼭 이게 제일 길다니까. 느낌이 너무 웃기죠. 그러니까 정말 쿨한 사람들이 만든 회사 쿨뮤직. 와 이게 간과할 수가 없네요. 그리고 우리 지금 1회, 2회 계속 쿨뮤직 오늘이 이제 3회죠. 네. 3탄이에요. 3탄. 네. 근데 지금까지 했지만 제가 뭐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기타 이펙터로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베이스에도 물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아, 그렇죠. 네. 기타랑 베이스 겸용입니다. 네. 그거 참 놀랍네요.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뜯어봤는데 배터리는 안 들어갑니다. 네. 못 집어넣습니다. 밖에 기판이 그냥 네. 딱 따면 배터리 공간이 있거나 뭐 이렇게 쉽게 배터리 장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, 없습니다. 아예. 네, 전체적으로 네. 기판이 딱 막혀 있어요. 깔려 있죠. 그러니까 이게 다 눌러놓은 것 같아 내 생각에. 네. 까득까득하게. 네. 그 참 진짜 이 얇게 만들기 위해서 컴팩트한 선 진짜 컴팩트 사이즈죠. 네. 더블 컴팩트 사이즈. 네. 이건 파랑불이로군요. 이거 이따가 네. 저희 예, 불을 꺼 뭐 불을 꺼서 봐볼까요? 네. 말 나온 김에 자 그럼 불을 꺼보겠습니다. 뿅. 네. 끄고 다시 켜고. 예. 네. 와 이거 파란 불이네요. 네 노란색에 파란색 되게 좋네요. 얘들 이런 거 같아. 초록색, 파란색 네. 지금 두 개 나왔죠 컬러. 네, 네. 네 LED 컬러. 자 또 다른 뭐 딜레 우리 디스토 디스토션에 예, 레드락에 걸어가지고 마샬에 한번 물려볼게요. 저는 모드에 갈게요. 좋다.
잘 묻어난다. 근데 그 이게 리벌브를 이펙트로 딱 네. 이게 리벌브 이펙트가 잘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요즘 한 5년 근 5년 사이에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맞아요. 예. 옛날 그리고 사도 앰프에 달린 것만 못해요. 아 맞아요. 예. 앰프 자체에 전용 리버브 그 사운드의 리버브가 예. 그 울림감이 그 음정감이 그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사실 얘도 그냥 모듈 만들어낸 거잖아요. 네. 따로 이제 복각해서 네. 앰프 리버브 같은 것들 플레이트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건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오 이게 잘 만들었다 이거지 뭐 각자 리버브를 재현해내는 그런 앰프나 헤드에 있는 그런 거만은 못하겠죠. 그렇겠죠. 그렇죠. 좀 그보다는 좀 음장감은 좀 떨어지지만 이게 98,000원에 아홉 개면은 네. 좋은 거예요. 가격 착합니다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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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가져가서 전혀 손해볼 일이 없는 가성비 갑이네죠. 네. 자 그럼 한 줄평 주시죠. 네. 네. 이것도 또 시리즈로 고등학생 전용 리볼브라고 두고 싶지만 네. 고등학생들은 쓰지 마십시오. 네, 안 끄니까? 네. 중독돼. 안 꺼. 저도 그럼 한 줄평을 드리겠습니다. 산 하나에 숨어있는 아홉 개의 동굴. 오, 야, 뭐 왠가 철학도 있고요. 전혀 쓸데 없죠, 뭐. 자, 그럼 점수 한번 볼게요. 야, 이거. 이게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데 또 고등학생들한테 쓰지 못하게 하는 거 많이 주면 이상하잖아요. 몇 대? 몇? 8점. 8점. 네. 평타 이상을 쳤던 예. 점수로 나왔고요. 예. 리버브 자체에 그러니까 이거를 다 뭐랄지 가성비로만 너무 주기도 좀 그래서 네 제가 좀 점수를 깎았고요. 예. 네. 리버브 모드 잘 안 쓰게 돼서 딜레이 하나면 왜냐면 리버브 하면 무대에서나 뭐 다른 게 아니라 뒤로 빠지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사실 훅 들어가죠. 그래서 뒤에 깔리거나 할 때 너무 좋은데 네. 어쨌든 기타 소리의 그런 좀 뭐 많은 변화가 오죠. 네. 네. 많은 변화가 와요. 나온 그런 네. 거에서 딜레이 아니 리버브 이펙터는 좀 생각보다 많이 점수 안 드리는 편이긴 한데 네. 근데 얘는 이제 너무 가성비도 면으로 그렇고 사운드도 너무 깨끗하고 예. 네, 깨끗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네 다음 시간 야 드디어 기다리 고기다리 아기다리 고기다리가 왔죠. 예, 예 왔습니다. 자 여러분들 네. 뭐 저 저번 시간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모듈 네 모듈레이션 네, 모듈레이션을 드디어 다음 주에 보게 되네요. 네. 네. 기대됩니다. 좋을까? 좋을 거야. 아 그래요? 예. 지금까지 기술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. 그 아, 좋을까? 좋... 아니면 또 실망할까? 아니면 기대가 될까요? 모르겠어. 아, 네. 저희도 뚜껑을 열어보죠. 너무 궁금하네요. 네. 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쿨 뮤직 모듈레이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. 네.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. 안녕.